안녕하세요. 뉴욕 키다리쌤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스쿨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스쿨버스는 조심하면 된다라고만 알고 있으신데 오늘은 제가 스쿨버스를 왜 조심해야지만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많이 접하게 되고 흔히 볼 수 있는 로컬 에어리아에서 양방향 2차선인 경우입니다. 현재 스쿨버스가 스탑 사인을 오픈하고 정차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뒤에 따라오던 차는 적어도 20피트 이상에서 차가 바로 스탑을 해줘야 되고요. 또한 맞은편에서 오던 차도 그 자리에서 스탑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양방향이 4차선인 경우입니다. 현재 스쿨버스가 스탑 사인을 오픈한 상태에서 스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뒤에 따라오던 두 개 차선의 차는 당연하게 스탑을 해줘야지 되고요. 반대편에서 오던 차도 두 개 차선에서 오던 차는 바로 그 자리에서 스탑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세 번째 경우입니다. 양방향 4차선이고 중앙 분리대가 있는 경우입니다. 스탑 사인을 오픈한 상태로 스쿨버스가 섰을 때 뒤에 따라오던 두 개 차선의 차는 바로 그 자리에서 스탑을 해주어야 되고요. 중앙 분리대나 화단을 끼고 있는 반대편 차선은 아무 관계 없이 그대로 주행을 해도 됩니다. 자, 네 번째 경우입니다. 지금 네 번째 경우는 차선은 양방향으로 4개 차선이고 중간에 차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좌회전과 저쪽에서 오던 방향의 차가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스쿨버스가 스탑사인을 오픈한 상태에서 쓰게 되면 뒤에 따라오던 2개 차선의 차는 바로 그 자리에서 스탑을 해야지만 됩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 지나가고 있던 두 개의 차는 약간의 서행을 하면서 주의하면서 지나가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다섯 번째 마지막 경우입니다. 양방향이 2차선이고요. 중간에 항시 좌회전과 반대편에서도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스쿨버스가 스탑 사인을 오픈했을 때에는 따라오던 차도 스탑을 해야 되고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진입하기 위해서 들어간 다른 차선에 있는 차도 스탑을 해야지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반대편에서 오던 차도 스탑을 해야지만 됩니다. 다음으로는 스쿨버스 뒤를 따라가다 보면 꼭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스쿨버스에 있는 라이트입니다. 스쿨버스에는 라이트가 위에는 두 가지가 있고 밑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 두 가지의 빨간색인 경우와 노란색인 경우가 두 개가 있고요. 밑에는 하얀색과 빨간색과 노란색이 있습니다. 그럼 이 하얀색은 후진할 때 들어오는 등이고요. 위에 노란색과 빨간색이 있는데요. 노란색이 깜빡깜빡 되면서 플래시가 시작할 때에는 스탑 사인으로 차가 정차를 할 예정이다 라는 의미를 주고 들어오는 불입니다. 그 다음에 스탑 사인을 바로 오픈하게 되면 빨간색의 불이 점등이 되면서 깜빡깜빡 움직이게 됩니다. 그럴 때 바로 스탑을 해야지만 되고요. 자, 또 하나의 팁은 학생들이 버스에서 내리게 되면 대부분 버스에서 내린 후에 앞쪽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앞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뒤에서 따라오던 경우는 아이들이 스쿨버스의 앞쪽으로 나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꼭 염두를 해두셔야지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스쿨버스 맨 뒤에 문에 보면은 글씨가 써 있습니다. 빨간색 불빛으로 플래시가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정차해야 된다는 사인이 써 있습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오늘 미국인도 잘 모르고 생활하고 있는 스쿨버스에 대한 강한 법률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두 가지 일이 있는데, 미국에서 스쿨버스가 스탑을 하고 쓰게 되면 뒤에 따라오거나 반대편에서 오던 대통령 전용차도 무조건 스탑을 해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일은, 미국의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스쿨버스는 캐나다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스쿨버스의 강철의 강도가 일반 차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어떤 기름값에 대한 경비 절감 차원에서 약간의 강판을 좀 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스쿨버스를 타보게 되면 굉장히 그 의자가 튄다는 느낌이 있어서 사실 어른들이 타다 보면 멀미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스쿨버스는 대부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생들이 클럽에서 어디 이동을 할 때나 또한 장거리로 어디 견학을 갈 때인 경우에는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쿨버스에는 참고로 목받이가 없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혹시나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거나 좀 더 보충 설명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말씀을 남겨주시게 되면 다른 보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쿨버스에 대한 법률을 어겼을 경우에는 주마다 굉장히 까다로운 법을 적용하고 있고요. 작게는 몇백 불서부터 많게는 거의 1000불에 가까운 벌금을 내야지만 되고, 또한 운전면허가 일시 정지가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또 한 가지로 운전 교육까지 받아야지만 되고요. 자,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정말로 미국인들도 잘 모르는 스쿨버스의 스탑 사인에 대한 부분을 꼭 인지하시고, 미국에 오실 분들이나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정보를 알고 계시는 오늘의 영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